서로 다른 네 점에 대해서 세 점 A, B, C는 한 직선 위에 있음을 보여라 이렇게. 자,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야.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어떤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야, 그지? 그래서 A, C 요 벡터는 요 벡터의 실수배더라. 요렇게 되면 요 세 점 A, B, C는 한 직선 위에 오게 된다. 근데 지금 위치 벡터로 다 표현이 됐지. 네. OA, OB, OC. 그래서 요거는 OC에서 OA를 뺏는 벡터잖아. T에 OB에서 OA를 뺏는 거네. 요게 성립 하나를 확인해 준대. 그럼 C에서 A를 빼면, 여기서 요거를 빼면 EA-B 벡터. 요게 좌변. 자, 우변은 B에서 A를 빼면, B에서 A를 빼면 B-EA. 요놈의 실수배가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네, 그지? 그럼 요거에 몇 배? 마이너스 2분의 1배네, 1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배네. 그러니까, 요런 실수 T가 존재하네, 그지? 네. 그래서 일직선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평면하고 다 같다 했다, 그때. 아주 평면에서 했다. 공간 벡터니까 성분이 어디까지? Z까지 있는 거야. 그럼 벡터끼리를 성분으로 내적을 할 때는 크기, 크기, 코사인이었지. 그게 성분일 때는 평면은 여기까지 했잖아. 네. 공간에서는 여기까지만 대주면 돼. 그 다음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절대값, 분호 내적. 그게 요거야, 그지? 다 똑같아. 단지 성분이 하나 더 있다는 거야, 공간에서는. 그 다음에 AC, AF. 자, AC는 요거. AF는 요거. FC. 이거는 요 놈을 요 평면 위로 정상에 시키면 되지. 어떤 벡터를 다른 벡터가 있는 평면으로 정상에 시키면 요 놈의 정사행은 요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과 같은 거예요. 네. 이제 평면에서의 내적이니까 요 벡터를 빨간 벡터 위로 정상에 시키면 똑같네, 그지? 네.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요것도 16. TA 더하기 B. TA 더하기 B는 T, ET 마이너스 D. TA 벡터 더하기 B 벡터.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요거는 T 플러스 2, E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요게 요 벡터네. 그럼 요 벡터의 크기다, 그제? 요 벡터의 크기는 루트 T 더하기 2의 제곱, E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의 제곱. 그럼 요게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2차식은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되지. 그거 구하라는 거다, 그지? 이루는 각. 각 됐지? 각은 항상 코사인 세타는 크기, 크기 분호 내적. 아까 여기서 나온 거지. A 내적 B는 크기, 크기 코사인 세타. 요걸 나눠준 게 요거잖아. 그럼 크기는 루트 4 더하기 1 더하기 1. 루트 1 더하기 4 더하기 1. 그 다음 내적은 X끼리 마이너스 2 더하기 Y끼리 마이너스 2 더하기 Z끼리 1. 그럼 분모는 6. 분자는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지금 각의 크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60도네, 그제? 각의 크기. 이게 120도다 말이야. 그럼 요게 60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좌표 공간의 세 점에 대해서, 자, A, B, C가 이렇게 있어. A가 2, 6, 9. 그 다음에
B는 1, 2, 3. 그 다음 C는 마이너스 1, 4, 2. 이때 요 각 크기 구하는 거예요. 각 크기. 자, 그 각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세타라고 하면 그럼 A 벡터는 요 벡터잖아요. 벡터 요 벡터는 종점에서 시점을 빼면 되지. 그래서 1, 4, 6 이렇게 요 벡터는 종점의 시점을 빼면 마이너스 2, 2 이렇게 돼요. 요게 A 벡터란 뜻이고 요게 B 벡터. 그럼 그 두 벡터를 이제 우리가 해주면 되네. 크기는 루트 1 더하기 16 더하기 36. 루트 4 더하기 4 더하기 1. 그 다음에 내적은 마이너스 2 플러스 8 마이너스 6. 요거를 계산한 게 요 각에 대한 코사인이 돼. 됐지? 이제 뭘까지 코사인이 이제 구해져 있으면 요식에서 뭐도 구할 수 있나? 사인도 구할 수 있잖아, 그지? 네. 삼각형 하나만 알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요 각에 대한 사인 알지? 네. 그럼 또 뭘 구할 수 있노? 넓이는 2분의 1,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사인 세타 하면. 이게 공간상에 있는 세 점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란 뜻이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요것도 알아놔야 돼. 공간상에서 있을 때. 평면은 뭐 쓰면 돼, 평면은? 사선식 쓰면 되잖아, 그냥, 그지? 평면에서는 사선식 쓰면 되는데 공간에서는 그렇게 못 쓴단 말이야. 못 쓰기 때문에 요 식을 요렇게 해서 알아둬. 공간? 사선식 공간 넓이야? 자, 그 공식 공간 넓이라고요? 어떻게 쓰는 공간에서 요 삼각형이 넓이. 공간에서 세 점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 되면 내적이 뭐고? 내적이 0. A와 B의 내적이 0이다. 그럼 내적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x 마이너스 2 하면 이게 0이다. 여기서 x고. 공간에서는 z 부분만 한 개 더 들어가고 다 풀이법이 똑같아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변 PQ, QR, RP의 길이가 각각 4, 5, 6 이렇게 됩니다. 인 삼각형 PQR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구가 지금 그려지는 거예요. 이때 구의 중심을 O라 할 때 PO하고 PO, PO 요점에서 여기까지 내적이다, 그죠? 요점 벡터. 그 다음에 PQ, PR. 자, PQ 더하기 PR. PQ 더하기 PR. 요거의 내적을 구해보셔야 돼요. 자, PQR. 요 평면 위에 O가 있는 게 아니지. PQR. 요 평면 위에 O가 있는 그런 평면이 아니다. 지금 공간이야, 공간. 그럼 요 벡터와 요거 두 개를 더해놓은 벡터의 내적을 구하래. 그럼 요거는 PO 벡터하고 PQ 벡터. PO 벡터하고 PR 벡터. 요렇게 구해도 같은 말이지. 거기까지 이해됐나? 자, 먼저 PO하고 요 벡터의 내적을 구할 거야. PO하고 요 벡터. 자, 그럼 PQO는, PQO는 하나의 평면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PQO는 세 점이니까 요 자체가 하나의 평면이잖아. 그러면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원 위에 여기에 P하고 Q가 있어. O는 여기 있다는 말이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무슨 내적을 구하냐면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자, 요걸 항상 알아놔야 돼. 다른 벡터 위로 정사행을 내린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길이의 곱이 내적이라 했잖아. 그치? 요 벡터하고 요 벡터. 근데 요 길이가 2라, 4라고 했잖아. 그럼 요 길이는 2가 되고, 요 길이는 4가 되니까, 요거는 8이 돼.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이쪽도 원이 요렇게 있으면 PR이 요렇게 있을 거 아니야. PR이. 그럼 O가 이렇게 해서 이 자체가 하나의 평면으로 되죠. 요 세 개의 점은. 그러면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내적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은 수직으로 이등분되니까 그제? 요게 정사형이에요. 정사형. 그럼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니까 요 길이는 반은 3이고 전체 6이니까 3, 6, 18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더하라. DC 벡터. 요 벡터지. 더하기 CF 벡터. CF 벡터. 그럼 요까지만 하면 고 벡터가 DF 벡터잖아. DF 벡터. 요거는 DF 벡터 더하기 GE 벡터. 같은 말이지, 그지? df 벡터 더하기 빼기 2g니까 더하기 ge 하면 되죠. 방향이 바뀌면 반대니까. 그럼 결국 df 요 벡터랑 ge 벡터. ge 벡터는 요 벡터네, 그지? 요 벡터. 자, 요렇게 생긴 벡터하고 요렇게 생긴 벡터 두 개를 더할 거야. 요렇게 생긴 벡터는 요렇게 생긴 벡터는 요거를 요렇게 연장을 시켜보면 GE는 요거잖아요. 요거. 네. 그거는 요거랑 같은 말이지. 네. 그럼 결국은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네. 그럼 결국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 구하시오 이 말이네. 그럼 요거는 1, 2니까 요 길이는 루또가 되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 네. 요 길이가 1. 그러니까 EG랑 HF랑 같아요? EG랑 EG랑 HF가 다르지? 이거하고 이거 어떻게 같아? 평행이동을 해야 같은 거지. 아, 길이 같은 건 같은데 이 벡터랑 이 벡터는 서로 다른 벡터지. 벡터는 요 벡터랑 같으려면 요렇게 요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야 돼. 이런 벡터 여기 이거 사다. 자, 모서리 이거의 중점 AB의 요거의 중점 그 다음에 AD 요거의 중점 그 다음에 FG의 중점 요거 중점 요것도 중점이고 요것도 중점이고 요것도 중점이고 그 다음에 성분 QR의 또 요것도 중점 다 요 점들이 다 중점이야 그지? 요런 점들이 중점 요럴 때 TP하고 TP T가 요거고 P가 P가 여기 요 벡터하고 그 다음에 QS Q가 요거지 여기서 요까지 요렇게 가는 요 두 벡터의 내적을 보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정사형 같은 걸 내릴 수가 없지 네. 이게 있는 평면들을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지 자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이때는 좌표를 잡아보는 거예요 성분으로 보잖아 성분으로 요렇게 해서 요거를 X축, Y축, Z축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성분들이 다 보이지면 요 벡터랑 요 벡터랑 직접 구할 수 있잖아 성분으로 그러면 이제 직접 내적해보면 되지 그럼 이제 좌표만 잡으면 되네 그제? 요 길이가 4니까 4, 0, 4가 되네 그래서 P는 4, 0, 4가 되네 그러니까 또 필요한 게 Q 필요하네 자, Q는 일단 4, 요 반만큼 왔으니까 2, 6이 되겠지. 그래서 이건 4, 2, 6이 돼. 그 다음에 R. R은 반만큼 왔으니까 2, 0, 6. 2, 0, 6. 이렇게 돼. 그 다음에 T는 RQ의 중점이지. 요거의 중점이니까 T는 3, 1, 6이 돼. 요거 두 개의 중점이니까 이제 S만 찾으면 끝이네 S는 2, 4, 0이 되겠지 요즘에 2, 4, 0 이렇게 돼 R을 왜 찾았어요? 응? R을 찾아야 T를 찾지 요놈과 요놈의 중점이니까 그지? 자 그러면 TP잖아 자 TP니까 P에서 T를 빼야 되지 그래서 TP는 여기서 요거를 빼면 마이너스 1, 1, 2가 되네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돼 P에서 T TP니까 P에서 T를 빼야지 P에서 T를 빼면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T에서 P를 뺀다고요? P에서 T를 빼야지. 뒤에 종점에서 실점 빼야지. S에서 Q를 빼야 돼. 여기서 이렇게 빼야 돼. 그치?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6. 요거 내적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2. 그래서 이렇게. 크기 뭐 내적 이런 거 쓰려고 하지 말고 공간 위쪽으로 양의 방향 쪽에 점 세 개가 공간에 이렇게 XY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간에 뜨가 있는 거 지금. 이때 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이 하나 있어. 점이. 이 점에서 이 길이 이 길이 이게 PA, PB, PC다. 그지? 그 세 개를 더해서 3을 나눈 거야. 그 세 개를 더해서 3을 나눈 거야. 그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때 자, P는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이다. 그지? 그럼 P를 좌표는 뭐라 두면 돼? A, B, 0이다. 이렇게 두면 돼. A, B, 0. 그럼 PA, PB, PC를 결정할 수 있지. PA, PB, PC는 A-2, B-4, 마이너스 5 더하기 그 다음에 PB도 마찬가지로 A-4, B-8, 마이너스 6 더하기 자, PC는 A-3, B-3, 마이너스 1 자, 이거를 다 더하라 했네. 자, 더하면 3A-9 그 다음에 3B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요렇게 세 벡터. 자, 이 벡터의 크기의 최소값 구하시오 이 말이잖아. 이 벡터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다 요 벡터의 크기니까 3a-9 제곱 3b-15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이렇게. 자, 요거의 최소값은 A가 3이고 B가 5가 될 때. A가 3이고 B가 5가 될 때 최소값은 12가 된다. A가 3이고 B가 5가 될 때 최소값은 3이다. 너무 잘 들리는데. 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푸는 거예요. 그지? 있는 그대로. 그러면 이제 뜻을 조금만 생각을 해봐. 이제 이렇게 풀면 풀이 하면 상관없다. 그냥 풀면 돼. 그런데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간단히 풀 수 있지. PA, PB, PC. 자, 평면에서 이게 ABC야. 세 점은 가지고는 무조건 평면이 만들어지니까 그제. 여기 어떤 점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어디 있든 간에 이 점이 어디 있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이렇게 되는 벡터 세 개를 더해서 3을 나눈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요거를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로 표현했을 때의 무게중심인 삼각 ABC 무게중심인 무게중심이 종점이 되는 벡터를 나타내서 요 말이 P가 시점이 되고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종점이 되는 벡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 말 뜻이. 그럼 이제 XY 평면이 이렇게 있다면 P는 여기를 막 이렇게 움직여 다니지. 그런데 요 무게중심은 고정이 되어 있잖아. 그지? 무게중심이 얼마냐면 2, 4, 3이니까 9니까 3, 콤마. 공간에 여기에 3, 콤마. 그 다음에 4, 8, 3이니까 더하면 12, 15니까 5, 콤마. 그 다음에 5, 6, 11, 12. 12니까 3을 나누면 4. 즉, 3, 5, 4라는 이게 종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P가 여기 있었다. 그럼 이게 종점. 이 벡터. 이 벡터 뜻이 P가 여기 있다. 그럼 이런 벡터가 되잖아. 그럼 이 벡터의 길이가 가장 짧게 되는 거예요. 가장 짧게. 가장 짧게 되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XY 평면에 수직이 되도록 딱 내려왔을 때 요 길이잖아. 그럼 결국 이 점의 무슨 좌표에 해당해? Z 좌표란 말이야. 이 점의 Z 좌표.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 점의 Z 좌표. 이더나. 그래서 그런 뜻을 보고 보이는 사람은 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특별한 계산이 필요 없단 말이야. 좌표 공간에 점이 두 개가 있고,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그럼 점 P는 Y축 위를 움직이니까 0, B, 0, 이렇게 되겠지. Y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그럼 이제 A, P, B가 있는데, 각 A, P, B. 요거네, 그지? 거기에 대한 코사인 구하라 했기 때문에, A, P, B. 여기에 대한 코사인의 최소값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요 벡터와 요 벡터를 구해서 직접 코사인 값을 찾아야 되지. 자, 요 벡터는 A, P, 여기서 빼자 그냥. 그러면 3, 2 마이너스 B, 1. 요게 A 벡터예요. 그 다음 B 벡터는 자, 요렇게 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찾는 게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크기 루트 3 더하기 3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1제곱 또 크기 1 더하기 2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3제곱 요거 분어 4점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수가 똑같지 똑같으니까 날려버리면 요것만 되네 그지?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그럼 플러스 14네 그지? 요렇게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자, 위에는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니까 이게 마이너스 6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b는 뭐야? y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b는 임의 실수겠지. b는 이때 이 값이 코사인이야. 코사인값. 이 값의 최소값 찾는 거야. 이 값의 최소값. 그럼 이제 이 최소값을 구할 줄만 하면 돼. 최소값. 요건 요렇게 하자. 요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4, 마이너스 16. 자, 그럼 요거 분은 요거 하면 그게 1이잖아, 1. 그 다음에 빼기,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4, 분어 16. 요렇게 되지. 자, 이거의 무슨 값 구해? 최소 값을 구하는 거야, 그지? 이게 제일 작은 값 구해. 요거 중에는 가만히 고정이 돼 있잖아. 자, 1에서 이 값이 작을수록 이 값이 클수록 작아지겠지. 이 값이 크다는 말은 요게 제일 작을 때잖아. 그래서 요것이 최소가 되는 값을 찾는 거야. 요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 또 최소가 돼. 그럼 요거의 최소값은 b-2의 제곱 플러스 10이 되니까 최소값은 10이지. 분모에 있는 최소값 10이야. 그럼 전체의 최소값은 1-10분의 16. 요게 다. 두 점 A, B는 정점이야, 그지? 요 두 점은 공간에서 가만히 있는 점이야. 근데 1, 4잖아, X축에.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을 적에, 요 1인 점과 요 4인 점에 요게 A점과 B점이 이렇게. 자, 그 다음, PQ의, PQ 벡터의 크기가 1이지. 그 말은 P점, Q점 사이의 거리가 1이란 뜻이야. PQ 요 벡터의 크기가 1이란 말은 P점과 Q점 사이 거리가 1이란 뜻이에요. 그런 조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B 벡터 AB 벡터는 요 벡터잖아. 요 벡터랑 PQ 벡터는 내적이 0이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관계? 수직이다 이 말이지. 그치? 그래서 AB하고 PQ는 수직이 되는 거야. 그런데 P는 어디냐? P는 선분 AB 위를 움직이는 점. 그럼 P는 이 위에 어떤 점이 P가 되는 거야. 이 위에 어떤 점이. 그럼 Q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면 AB하고 수직이 되는 위치. 즉 Q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요게 P가 되면 요 점이 Q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크기가 1이다라고 했잖아. 그지? 네. 크기가 1이니까 요 길이가 1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이걸 공간에서 생각해. 공간에서. 공간에서 생각하면 이 말이잖아. AB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AB가. 있으면 이 점 Q가 어디 있다는 뜻이겠노, 그러면. 요렇게 있다는 말이야. 요렇게 되는. 요렇게 되는 원기둥에 있다는 말이야. 요 원기둥 면 위에 P가 여기면 요거 뺑 둘러서 여기에 Q가 다 되는 거야. 계속 봐라. 어느 걸 하더라도 AB하고는 계속 수직이잖아. 그런데 P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결국은 이 원기둥의 옆면에 있는 모든 점들이 Q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점 Q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는 했기 때문에 옆넓이 구하란 말이지. 요 반지름이 얼마? 요게 1이었잖아. PQ 크기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높이가 될 건데 요거는 4지, 1이고 4니까 여기는 3이네. 그지? 요 길이. 그럼 요거를 옆으로 펼치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돼요. 직사각형. 그럼 가로 길이는 이 원둘레와 같으니까 2파이알이에요. 2파이알. 자, 세로 길이는 요게 3이 되겠네요. 4. 그래서 전체 넓이를 구할 때 넓이는 6파이가 된다. 이것도 봐. 이것도 이상하게 풀지 말고. 이상하게 풀지 말고 뜻대로 풀어. 이 벡터의 최대 값이 이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벡터는 요렇게 보여야 돼. 3분의 2a 벡터 더하기 5p 벡터. 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 거죠. 요 벡터의 크기. 그럼 요 벡터는 무슨 벡터냐면 a 벡터하고 p 벡터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종점이 되는 벡터예요. 요 벡터는 a 벡터하고 p 벡터를 1대 2로 내분하는 종점을 나타내는 벡터예요. 자, A점은 여기에 있네, 그제? A점은 정점으로 하나 고정이 되어 있고, 중심이 원점인 구 위를 움직이는 점이 P야. 그러면 중심이 이거 반지름 2가 되는 구 위를 막 점이 움직이고 있는 여 점이 P가 되는 거야, 그제? 그 다음에 점 A는 2, 2, 여기에 딱 고정이야. 그러면 요 점과 요 구면 위에 있는 점을 연결했을 적에 그거를 1대2로 내분하는 점까지의 크기란 뜻이야. 그제? 점 P에 대해서 원점이 여기 있어. 원점. 요게 원점이잖아. 네. 그럼 OA 벡터. OA 벡터하고 OP 벡터는 내릴 P가 여기 있어. 여기. 그럼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AP를 1대2니까 1대2로 내보낸 요점이 되는 거죠. 요점인데, 1이에요? 어? 어디가 여기 1대2. 여기 1대2. AP를. AP를 1대2. 그럼 요 종점을 나타내니까 요거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의 길이가 점피가 여기 있을 때예요. 그럼 이 길이가 이제 점피가 막 움직여 다니니까 이 길이가 자꾸 변하겠지. 이 길이가 가장 커질 때를 나타내는 거야. 가장 커질 때. 이 길이가 가장 커질 때. 그러면 그게 이제 어디에 점피가 있으면 되는가? 이제 그걸 찾는 거야. 어디에 점피가 있으면 되겠는가? 어디 있어야 되지? 자, 그래서 요 점이 어디 있을 때냐면 요 점과 요 점을 있다 보면 구하고 만나는 점이 있지. 그 점이 P가 될 때. 그 점이 P가 그러면 어느 길이가 답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답이야. 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럼 요 길이는 직접 요 길이를 구할 수는 없지. 원점하고 A 사이 OA 길이를 구하는 거야. OA 길이. OA 길이는 루트 4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돼. 그럼 2루트 3이 되는 거지. 요게 OA 길이야. OA 길이. 자, OA 길이에서 뭘 빼느냐 하면 요만큼 길이를 빼면 되지. 요만큼 길이. 1에 해당하는 길이. 즉 요 길이에 3분의 1을 빼면 된다. 그제? 요 길이에 3분의 1을 빼면 돼. 그러면 요 길이가 되잖아. 요만큼 길이에서 요 길이의 3분의 1만큼 빼면 요만큼 길이가 되잖아. 그게 요 벡터의 크기라면. 그래서 2루트 3에서 빼기를 요걸 뺄 거야. 요거를
자, 요거는 어떻게 빼느냐면 전체 길이 2루트 3에서 전체 길이 2루트 3에서 반지름 2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가 되겠지. 그지? 요 길이의 3분의 1에 해당하잖아. 이게 되나? 그만큼을 요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2루트 3에서. 그러면 그게 요만큼의 길이가 돼요. BG하고 GM의 내점. 자, BG는 지금 G가 어딨냐면 삼각형 OAB 이 옆면에 있는 무게중심이야. 이 옆면에 있는 이 무게중심이 이 G다. G. 이 빨간 면에 있는 거야. 빨간 면에. 자, 그러면 BG, BG는 요 면에 있는 거니까 요 벡터네. 요 벡터. 그거하고 GM, GM, GM은 요 벡터네. 요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오. 좌표 구하는 거는 어디서 공간 좌표에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제? 그 문제 있었지, 그때. 정사면체 좌표 잡는 거. 자, 먼저, AB를 요렇게 잡는 거예요. AB를. A하고 B를. 그러면, 요렇게 되는 요 지점에 C가 있겠지. 자,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 자, 정삼각형이고, 한 모서리 길이 1이 있기 때문에 요게 1이야, 1. 요게 1, 0, 0, 요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 요점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요점은, 여기서 요렇게 중점을 가면 되잖아. 2분의 1만큼 와서, 요건 정삼각형이야, 지금. 요 XY 평면에 요렇게 실제로 평면적으로 보면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그럼 이건 어떻게 왔냐 하면, 반만큼을 반만큼을 와서 거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점이 요 점이잖아. 그래서 요 점은 2분의 1 콤마 x축으로 2분의 1만큼 와서 y축으로는 삼각형의 높이만큼 올라가지. 네. 삼각형 높이는 2분의 루트 3a 콤마 0 이렇게 돼. 자, 그럼 이제 이 세 점의 좌표가 다 잡혔잖아. 세 점의 좌표. 자, 세 점의 좌표가 잡히면 이제는 이 O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O점이라 생각합니다. 이 삼각형 그대로 옮길 때. 그럼 O점은 어떻게 옮긴 거냐 면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에서 정삼인체의 높이만큼 쭉 올라갔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밑에 있는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에서 높이만큼 쭉 올라간 점이 O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찾자. 요거 원점하고 100하고 요거의 무게중심이니까 x좌표는 0, 1, 2분이니까 2분의 3이지. 2분의 3이니까 3을 나누면 2분의 1, 콤마. 그 다음에 0, 0, 2분의 루트 3이니까 3을 나누면 6분의 루트 3, 콤마 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게 요점이에요. 요점. 요 밑에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거기서 정삼인체의 높이만큼 그대로 올라가면 되잖아. 정삼인체의 높이만큼. 그럼 정사면체자 높이 구하는 공식은 알아두라 했지. 높이 구하는 공식이 뭐더라? 3분의 루트 6 a. 이걸 반드시 외워둬. 편하기 때문에. 정삼각형 높이 넓이 정사면체의 높이 요거는 공식 알아둬. 그러면 지금 한 모서리 1이지. 1이기 때문에 3분의 루트 6이 되겠지.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2분의 1 콤마 6분의 루트 3 콤마 0 이렇게 돼. 맞아. 3, 3분의 루트 6, 이렇게 돼. A가 1이니까, 그제? 이제 좌표를 다 알았으니까, 이제 G 좌표 구할 수 있지. 자, G는 뭐가 되느냐 하면, A, B, O, A, B의 무게중심이 됐잖아. 그래서, 요점하고, 원점하고, 요점의 무게중심이고, 먼저 X끼리. 더하면 2분의 3이지. 그럼 2분의 3이니까 3을 나누면 2분의 1, 콤마. 2분의 1, 콤마. 그 다음에 y좌표 0이고 0이고 요거니까 3을 나누면 18분의 루트 3 18분의 루트 3
그 다음 Z는 0이고 0이고 요거니까 3을 나누면 9분의 루트 1. 요게 G지. 그래서 G가 구해지면 B점은 요점이잖아요. 요점. B점. 그러면 G, BG다. 그지? 그럼 G에서 B를 빼면 되지. G에서 요걸 빼면 다른 거 다 똑같고 요것만 마이너스 2분의 1 되네. 그지? 그래서 BG 벡터. BG 벡터가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18분의 루트 3, 9분의 루트 6. 요게 BG 벡터. 그 다음에 GD 벡터는, GM 벡터는 M은 BC의 중점이잖아. 그럼 BC의 중점 다시 구해야 되지. 요 M 좌표가 B가 1이고, 이거니까 2분의 3. 그럼 요건 4분의 3, 중점이니까. 그 다음에 4분의 루트 3, 콤마 0.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G를 빼주면 그게 GM이잖아. 그럼 여기서 요거 빼는 거야, 그제? 아니다. 여기서 요거 빼는 거예요. GM이니까. 그럼 GM 벡터는 여기서 요거 뺏는 벡터. 그럼 다 값들이 다 계산이 되지. 그것들끼리 내적하시오 이 말이야. 그것들끼리 내적하시오. 됐지? 일식 간격으로 두고 만들어. 요 한 칸들이 다 1이라고 보자, 1. 이때, 다람쥐, 개미, 담비. 원점에서 출발해서, 정글짐에서, XYZ축 양의 방향으로 1초에 2만큼씩, 1만큼씩, 2만큼씩, 이렇게 XYZ 방향으로, 요 세 개가. T초 후에, 이것의 위치를 각각 A, B, C라고 하죠. 그 위치 A는 자 제일 첫 번째 놈은 요만큼 가니까 2T, 0, 0이 되겠네요. 1초에 요거의 속도로 움직인다 했기 때문에 요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놈은 B인데 B는 0, 1T, 1초에 1씩 간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0,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0, 0,2T. 요게 위치가 돼. T초 후에 위치라는 거예요. 그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할 때. 그럼 G는 무게중심이니까 3분의 2T. 그 다음에 3분의 T, 3분의 2T. 이렇게 돼. T초 후에 무게중심. 이때 OG의 크기가 10이 됩니다. 그럼 OG의 크기니까 9분의 4T 제곱. 그 다음에 9분의 t제곱 그 다음 9분의 4t제곱 요거의 루트 요게 크기네. 자, 그 크기가 10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럼 양변 제곱하면 100 곱해버리면 900. 아 요게 t제곱이네 그냥 그제? 요게 t제곱이지 9분의 9t제곱이니까 요게 t제곱의 루트니까 t가 그냥 10이네 t가 그게 답이야 답 그냥. 좌표 공간에서 두 점과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자, Y축 위를 움직이니까 Y만 좌표로 갔겠지. 그래서 B, 0이다. Y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그럼 A점, P점, B점의 각을 요렇다라고 할 때. 그럼 A, P, B가 어딘가는 요렇게 있겠지. A가 3, 2, 1. 그 다음 B점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자, 거기에 P점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각을 세타할 때 그 세타에 대한 코사인의 최소값을 구하셔야 돼요. 코사인 세타니까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빨리 구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벡터를 위치 벡터로 고치면 3, 2-B, 1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요거 뺏는 거예요. 이 벡터는. 그다음 이 벡터는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 1, 2, B, 3, 이렇게. 거기서 그거를 빼주고 나면. 그럼 이제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묻고 있잖아.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크기, 분의 내적이야. 그럼 크기 루트. 자, 요 크기는 9 더하기 2 B의 제곱 더하기 1. 9 더하기 1, 똑같네, 그지?
그럼 요거 똑같은 거니까 제곱이 되겠지, 결국으로. 크기, 크기, 분어, 내적. 자, 내적은 x끼리 더하기 y끼리 2-b의 제곱. 더하기 z끼리 마이너스 3. 이렇게. 이게 코사인 세타야. 그럼 코사인 정리하면, 자, 분모는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인데 여기 있으니까 14가 되는 거네. 루트, 루트 똑같으니까 그냥 제곱했다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 분자는 b제곱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이때 B는 무슨 수고? B는 B는 점 P가 Y 주위를 움직인다 라고 해놨잖아, 그제? 거기서 요 B란 말이야. 그럼 B는 어떤 수야? B는 이미 실수값을 다 갖겠지. Y 주위를 움직이는 점이다 했으니까 B는 이미 실수값을 다 가지고 요때 이제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말이야. 요거의 최소값. 여기는 요 값을 뭐라 해버릴까? t를 해버리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은 t 더하기 14 분어 t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리고 t는 이미 실수값을 다 갑니다. t는 이미 실수값을 다 갑니다. 그럼 다시 이건 t 더하기 14 t 더하기 14 마이너스 16. 자, 그럼 이건 1 마이너스 t 더하기 14 분어 이렇게 t 더하기 자 t가 뭐가 t였냐면 조금 전에 b 제곱 마이너스 4b 요게 t잖아 t. 그래서 b가 실수야, 그지? b가 이미 실수값을 가지면 요거는 대칭축이 2지 요렇게 변하는 거야. t가 대칭축이 2가 되는데 이미 실수니까 요게 최소값이네, 그지? 그래서 t는 최소값이 있는 거야, t는. 요게 제일 작은 거야, 요게 제일 작은 값. 그 작은 값은 2를 넣으면 되네, 그지? 그럼 2를 넣으면 여기 4-8에서 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t의 최소값이야, t의 최소값. 그러면 요게 10이 되지, 10. 그럼 요게 분모가 가장 작으면 이 수는 가장 크다는 말이지. 가장 많이 뺄 때 이 전체 값은 가장 작아지겠죠, 그죠? 이랬나?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 최소 값은 1 마이너스 10분의 16, 5분의 8 이렇게 돼. 그죠? 이게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돼. 마이너스 5분의 3. 그게 코사인 세타의 최소 값이 돼. 좌표 공간에서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더라. 자, 이 점은 좌표 공간에서 지금 1, 0, 0, 4, 0, 0, 1과 4 있는 이 점이 A점이고 이게 B점이다. 이 말이지. 요 위를 움직이는 점이 P야. 요 위를. 여기에 어떤 점 P가 이렇게 있다. 선분 AB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이때 PQ의 크기가 1이 돼. P에서부터 크기가 1이야. P에서부터. 요 점에서부터 크기가 1이 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데? 빨간 선 위에 한 점을 잡으면 그 점에서부터 거리가 1인 점에 1인 위치에 있다는 말이지, Q는. 자, 그런데 요 조건이 있어. PQ랑 AB의 내적이 0이야. 그럼 AB는 이거잖아. 그럼 Q가 어디 있어야 돼? 선분 AB하고 수직이 되는 위치에 있어야 돼, Q가, 그지? P를 잡으면 Q는 어디 있냐면 요 선분하고 수직이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 요 길이가 1이 된다, 이 말이야, 요 길이가. 요런 점이 Q가 되는 거야. 만약에 요 점이 P야. 그럼 Q는 어떻게 돼? 요렇게 되는 원위에 있다는 거야. 빨간 선하고 수직이 되는 원판 있지, 원판. 그 원 위에 있는 점이 점 P에서부터 거리가 1이 되기 때문에 PQ의 크기가 1이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 PQ, Q가 어디 있든 간에 요
위에 있는 점을 Q라 하면 요거하고 빨간 선은 수직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내직이 0이 된다. 그럼 점P가 여기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제? 점P가 여기 있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요런 원부터 요렇게 되는 요런 원 기둥 면에 있는 점에 옆면에 있는 점이다. 원기둥의 옆면에 있는 점이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원기둥의 옆면에 있는 요런 점들이 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한다. 이때 점 Q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는 하면 바로 이 옆면의 넓이 구하시오 이 말이야. 그럼 지금 원기둥이 요렇게 생겼다는 말이죠. 요렇게 생긴데 요 반지름이 1이 되는 거예요. 요 면 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으로 돌아가는 옆면에. 그 다음에 요 길이가 3이잖아요. 요 3이 바로 요거의 높이라고 보면 되겠지. 1과 4니까, 그제? 자, 그러면 요거를 펼치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잖아, 이렇게. 요 길이는 그대로 3이 되는데, 요 길이가 2πr 해서 2π가 돼. 원둘레니까. 원둘레가 바로 피었을지, 그게. 전개도에서 길이가 돼. 자, 그래서 넓이는 6π가 된다는 뜻이다. 자, 좌표 공간에 점 A와 중심이 O인 구 이거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점 요거하고 중심이 원점 O인 구가 있었고, 점 P에 대해서 이것의 최대값은 했다, 그제? 자, 중심이 점 A와 중심이 원점인 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점이 원점이고. 그 다음 반지름이 2다 지금, 그제? 반지름이 2인데 이 점은 어딨냐면 2,2,2니까 루트 4 더하기 4 더하기 4, 그래서 루트 12가 돼서 2루트 3이지. 이 점까지 거리는 반지름보다 길다, 그제? 그래서 9 밖에 이 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때 OA하고 3분의 1 OP의 최대값을 냅니다. 그럼 요 벡터도, 자, P는 어디냐면 이 구 위를 움직이는 점이야, 그지? 구면 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구면 위를. 그게 P야. 자, 요거는 요렇게 봐야지. 3분의 2 OA 더하기 OP 요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OA와 OP를 1대 2로 내분한다 이 말이지, 그지? 요 점이 무슨 점이냐면 OA와 O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 점을 나타내는 거야. 시점이 O인 상태. 그럼 OA는 2벡터잖아, OA는. OA는 2벡터고, OP는 어디냐? 구면 위에 있는 거야. 구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구면 위에, 여기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요 위에만 있다는 뜻이 아니고, 구면 위에 있는 요 점이 P가 되는 거야. 요 위를 움직이는 점 P다 했으니까, 그제? 자, 이거하고 이거를 1대2로 내분하는 거야, 1대2로. 1대2로. 1대2로 내분하는 요 벡터. 요 벡터의 크기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크기의 최대 값. 이거를 1대2로 내분하는 이 벡터의 크기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이거는 A가 2,2,2고 그 다음에 구 위에 있는 점 P를 ABC라고 두면 되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ABC다 이렇게 두고, 요거를 1대2 잘 봐라. 2 OA OP 하면 2대1이 아니고 1대2야. A하고 P를 1대2로 내분하는 거야. 그럼 내분하는 점을 구해주면 그 X좌표는, 내분하는 X좌표는 3분의 A 더하기 4. 자, Y좌표는 3분의 B 더하기 4. Z좌표도 3분의 C 더하기 4. 이렇게 되네. 자, 요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그지? 크기의 최대값. 그럼 요 벡터는 요거, 콤마, 요거, 콤마, 요것이 나타내는 벡터의 크기는 루트 9분의 A 더하기 4의 제곱, B
B 더하기 4의 제곱, C 더하기 4의 제곱. C 더하기 4의 제곱. 자, 이것의 최대 값을 구하는 거지. 거기까지 이해됐지? 이것의 최대 값을 구하라. 이것의 최대 값을 구하라. 자, 그런데 요 점이 ABC인데, ABC는 이 구 위에 있는 점이라 했잖아. 그제? 자, 그래서 무슨 조건이 만족되어 있냐면, A제곱, B제곱, C제곱은 4가 되는 거야. A제곱, B제곱, C제곱은 4가 되는 거야. 자, 9는 빼내버리자. 그럼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3분의 1. 자, 이제 어디를 보느냐 하면, 요 부분만 생각하면 돼요. 루트 요 부분. 루트 제곱, 제곱, 제곱. 요 파란식의 뜻만 이해하면 되네. 요 파란식의 뜻은 a, b, c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거리란 뜻이네. 그지? 루트가 있으니까. 거리 제곱이 아니고, 그냥 거리란 뜻이죠. 요 두 점 사이 거리고 하면 루트. a 더하기 4의 제곱, b 더하기 4의 제곱, c 더하기 4의 제곱. 이렇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어디 있을까? 요 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예요. 자, 이 점하고 A, B, C는 뭔데? 이 구면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치? 그거의 최대값은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된 이만큼의 길이가 최대가 될 거예요. 그럼 그거는 결국 요것의 여기에다가 반지름 만큼만 대주면 되겠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 요 거리는 4, 4, 4니까 4 루트 3이 돼. 그게 요 길이. 루트 4제곱, 4제곱, 4제곱. 그 다음 요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은 2네. 그지? 그래서 더하기 2다. 이렇게 돼. 그래서 2 더하기 4 루트 3 해서 A가 2가 되고 B가 4가 됐다. 아, 이제, 이제. 앞에 3분의 1 빠졌지? 원래 앞에 3분의 1 더 있었다. 그지? 그럼 답은 3분의 하면 요 부분이 답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삼인체, 정삼인체 OABC에서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을 지으라. 자, 왼쪽 편에 있는 거,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지으라. 무게중심이 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선분 BG, 선분 BG의, 아, 선분 BC의 중점을 M이라 했고, 이때 BG, BG는 요 벡터. 그 다음에 GM, GM은 요 벡터. BG, GM. 요거의 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BG하고 GM의 내적을 구하시오. BG, 그 다음에 GM의 내적을 구하라. 자, 요거는 OAB, 요 면이 바닥에 오도록 그릴게요. 다시 그림을 OAB가 바닥에 오도록 그릴 거예요. 그래서 3인체를 그리는데, 이제 위치를 조금 바꾸자. 자, OAB가 이렇게 오도록. 그럼 이 점이 C가 되겠지. 그럼 G는 어디냐? 요 무게중심, 요게 G가 되는 거야. 이때 BG는 요 벡터지. 이제 바닥에 있는 벡터다, 바닥. 그 다음에 M이 BC의 중점이지. 요게 M이야, M. 자, GM은 요 벡터네, 요 벡터. 요렇게 보니까 더 이해하기 쉽지, 그림이. 자, 파란. BC의 정사인이 어디야? BC의 정사인.
BC의 정사형이 BG라는 게 예대지. B, 요 세 선의 정사형이 지금 OBA가 요렇게 있으면, OAB가 요렇게 있으면, 여기에 무게중심 G가 있으면, BC의 중점은 바로 요게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그대로 요 선이 요거 하나고, 요게 바로 정사형이잖아. 그죠? 그래서 BC의 정사형이 BG라는 뜻이야. BC의 정사형이 BG. 요 면을 좀 빨간 면이 바닥에 오도록 그려놨다, 지금. 아, 바닥에 오도록 그리면 우리가 많이 보던 모양이니까. 자, 이제는 파란 선과 빨간 선은 일단 방향이 반대라는 건 알겠지?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빨간 선은 왼쪽으로 오고 있잖아, 그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적이 음수야. 그 다음에 빨간 선의 길이와 파란 선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지? 파란 선의 정사형, 파란 선 정사형 그린다. 파란 선을 이렇게 빨간 선이 있는 평면에 정사행을 내리면 요 지점에 올까요? H라는 지점에. 그럼 자, BC, 요거의 정사행이 요 빨간 선이잖아. BC의 정사행이 빨간 선인데, M이 BC의 중점이지. 그러면 요 부분의 정사행은 어디 오겠노? 요 빨간 선의 중점, 요 점이 중점이니까 요거의 정사행이 요 빨간 선이니까 요거 중점도 요 밑에 있는 요거의 중점에 떨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요 길이가 요거의 정사행이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럼 결국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곱해서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요 길이는 뭐냐면 정삼각형 높이의 2대1이니까 3분의 2잖아, 그지? 요 빨간 선의 길이는 밑에 있는 정삼각형 높이의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2대1이 되니까. 근데 한 모서리 길이가 1이라 했잖아, 그지? 한 모서리 1이니까 2분의 루트 3. 이게 전체 높이가 되는데, 그 높이, 이만큼 높이의 3분의 2가 되는 거야, 3분. 그게 빨간 선의 길이야. 그래서 빨간 선의 길이는 3분의 루트 3 이렇게 돼. 빨간 선의 길이는 3분의 루트 3. 그 다음, 파란 선의 길이는 다시 빨간 선의 길이의 반이 되겠지? 자, 반이 되니까 3분의 루트 3의 반 이렇게 돼. 그리고 도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이렇게 돼. 마이너스 6분의 1. 됐죠?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이렇게 풀이하는 게 좋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렇게 생각 못할 수도 있잖아. 이 그림을 그대로 봐버리면 정사행 내리고 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지, 그지? 요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리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안 풀려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또? 직접 이 점의 좌표들을 다 구해버리면 바로 성분으로 표현이 되고, 성분으로 표현되면 내적 직접 해버리면 되잖아. 이해 되나? 직접 내적을 해버리면 되잖아. 자, 그래서 요 정사면체를 좌표 공간에 우리가 좌표로 두는 것, 저번 시험 범위에서 있었던 거지. 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그런 식으로. 자, A점을 내가 어디로 잡을 거냐? 원점을 잡을 거야. A점을. A점을 원점으로 잡아서 요 점을 A라 그래. 그럼 B점을 어디 잡으면 돼? B점을 1이 되는 1, 0, 0, 여기 잡으면 되겠지. 왜냐하면 한 모습이 1이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C점을 어디 잡을 거냐 하면 C점을 이렇게 잡을 거야. C점. 요렇게 되는, 요게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택이 자나? 잘 자네. 그럼 정삼각형인데 요점은 반만큼 와서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 콤마, 2분의 1 콤마. 그 다음 높이만큼 올라가겠지. 한 모서리 1이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1 콤마, 2분의 루트 3. 콤마 0, 요게 C점이죠. 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O는 어디냐면, O는 이렇게 될 때 밑에 있는 면의 무게중심에서 정사면체 높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잖아. 그럼 요 세 개의 무게중심은 2분의 1, 그럼 2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네. 3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Y좌표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3을 나누면 6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Z는 0. 이렇게. 요게 이제 요 무게중심이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요 밑면의 삼각형. 자, 거기서 높이만큼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높이만큼 더 올라갔다. 그럼 높이는
정사면체의 높이는 3분의 루트 6 A다, 그제? A가 1이니까 3분의 루트 6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요점의 좌표는 요게 3분의 루트 6이 된다 해서 이제 요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자, 좌표가 나오면 이제는 M점 구할 수 있지. 이제는 뭘 찾냐면 M점 구할 수 있잖아요. 두 점의 중점이니까. 그 다음 G점도 구할 수 있잖아. 그 다음 B점도 이렇게 하네. 그러면 이제 직접 이런 벡터들을 뭘로 표현할 수 있나?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제? 그럼 이제 성분들끼리 내적을 해버립니다. 아까 했던 그 방법을 잘 이해를 못한다거나 또는 접근하기 힘들 때, 자, 고를 때는 항상 벡터에서는 성분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 됐지? 그 풀이는 아까 그렇게 하니까 간편하다. 그제? 그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성분은 다 고쳐야 되니까. 422. 자, 원이 있다, 원. 벡터에서 항상 이런 형태를 딱 보면, 정삼각형은 무게중심이야, 삼각형은. 정사각형은 뭔데? 대각선의 교점이야. 그게 중심이란 말이야, 중심. 그 다음 정육각형. 정육각형은 정팔각형이다. 정팔각형은 이게 중심이 되겠지. 이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것에서 똑같은 식으로 가는 이런 벡터들 다 더하면 항상 0벡터가 된다는 것. 모양에서 그런 모양을 잘 정리를 하고 있어. 지금은 정팔각형이야. 정팔각형. 정팔각형이기 때문에 금방 했던 그런 형태로 그런 상태의 벡터의 합은 항상 0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지금 어느 벡터 형태로 구하느냐면 A1, A3, A1, A3가 4루트이네. 그럼 A1, A3는 어딘데? 정팔각형. 자, 정팔각형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다. 그치? 이렇게 생긴 정팔각형이야. 자, 정팔각형에서 A1, A3 하는 거는 요렇게 된 요 길이를 나타내지. 자, 그 길이가 4루트 2였네. 요 길이가 4루트 2다. 요 길이가 4루트 2. 그러니까 정팔각형은 요런 각들이 총 몇 개가 있어요? 요런 각들이. 8개가 있잖아요. 8개. 그럼 8개가 있으면 하나가 몇 도야? 45도가 되겠지. 이렇게 8개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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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나눠주면 하나가 45도네, 그제? 그럼 요각이 45도면 이거는 두 개를 걸치고 있으니까 요각이 직각이 되네, 직각. 요 길이가 4루트 2야. 자, 그 말은 요 길이가 4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치? 이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되는 거야. 정팔각형의 외접하는 이런 원이 있잖아, 그제? 이 원의 반지름이 4라는 뜻이야. 반지름이 4다. 고까지 됐지? 자, 그렇게, 요거는 반지름을 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게 주고서 A1, B1의 중점을 P라는 거야. A1, B1의 중점을 P라고 해요. 이때, PA1 더하기 PB1. PA1 더하기 PB1. PA2 더하기 PB2. 요렇게 해서 8까지를 다 더했는 크기를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요런 벡터들의 합의 크기를 구하셔야 돼요. PA1 더하기 PB1. 자, 그러면 PA1, PA2 쭉 가서 PA8, PA8 요거하고 PB1 이렇게 쭉 가서 PB8. 이 벡터들을 크기 찾는 거예요, 그지?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면 고가 됐죠? 자, 요 벡터는 어떻게 바꿔주느냐면 A들이니까 A들은 자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위에 있는 점. 자, 이 윗면에 요 어떤 중심이 있겠지? 그거를 O라고 하자고. 그거를 O라고 해주면 요 벡터는
뭘 나타냈냐면 O A1 빼기 O B1 이래나 O A1 빼기 O B1 더하기 O A2 빼기 O P 이렇게 쭉 가서 O A8 빼기 O P 요거를 요렇게 바꿀 수 있잖아 이제. 위에 것만 본다. 자 그러면 O A1 A2에서 O A8까지는 다 더하면 얼마인데? 0이잖아요. 요런 벡터들의 합은 0벡터잖아, 그제? 그래서 앞에 거는 다 더하면 0벡터예요, 0벡터.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의 결과는 마이너스 8, 5p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 5p. 자, 밑에 거도 고친다, 밑에 거. 자, 밑에 거는 요거의 중심. 요걸 5-라죠, 5-. 요거의 중심. 그럼 똑같이 고치면 요것도 뭐가 돼? 마이너스 8, 5-p가 되겠지. 똑같으니까 요거를 5라고 요걸 5-라. 자 그러면 이 전체는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8을 묶어버리면 5p 더하기 5-p 이렇게 돼. 자 요건 요렇게 해도 되겠지. 8로 고쳐버리면 po 더하기 po- 요렇게 쓸 수 있겠네. 뭐 바꿔준 거야 그냥. 시점을 p로 일치시키려고. 그치? 자, 이제 이게 뭘 나타내는 거 봐. P가 요 중점 여기잖아, 여기. 여기서 PO는 요 벡터지, 요 벡터. 그 다음 PO-는 요 벡터잖아. PO는 요 벡터하고 요 벡터. 그 두 개를 더해야 되네, 그치? 그럼 더하는 거는 뭔데? 요 벡터의 두 배잖아, 중점. 얘들아. 항상 두 벡터의 합은 중점 벡터, 요 벡터의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벡터. 그럼 이거는 16p 요걸 5 2-라자 p 요 벡터랑 같은 말이야, 그제? 그거의 크기 묻는 거예요. 크기. 그럼 요 길이는 결국 뭐야? 바로 여기서 요 중심까지니까 반지름과 같은 말이잖아, 그게? 요 반지름이 아까 전에 4라고 구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16 곱하기 4에서 64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A, B, C 벡터 이런 벡터를 기본 벡터로 한다 했지, 그제? 기본 벡터는 우리가 항상 쓰기 편하도록 잡는다 했지. 그럼 직육면체 같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잡는다. 공간에서는 3개, 평면에서는 2개 잡는다 했지. 이때 F, G 벡터 F, G FG는 그냥 B네, 그제? 이건 그냥 B 벡터 같고 그 다음에 G, H GH, 요 벡터는 A 벡터하고 같은데 방향만 반다니. 그래서 마이너스 A 벡터. 그 다음에 AH, AH, 요 대각선 벡터지. 자, 요 벡터는 요 벡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되잖아. 그럼 요거는 C 벡터 더하기 B 벡터. 그래서 요거는 B 더하기 C 벡터. 그 다음에 BD 벡터. BD, BD는 요 벡터네. 자, 요 벡터는 종점에서 시점 빼라 했지. 그래서 B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면 돼. 자, 물론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 여기 봐. 이 벡터는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 벡터는 A, C 벡터 더하기 그 다음 요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 또 더하기 자, 요 벡터는 마이너스 C 벡터 더하기 요 벡터는 B 벡터 자 요렇게 해서 B 마이너스 A 벡터 뭐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벡터를 찾을 때는 항상 시점에서 출발해서 종점에 도착만 하면 돼. 뭘 이용해서? 기본 벡터를 이용을 해서. 알겠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갔으니까 종점 벡터에서 시점 벡터 뺀다 이렇게 바로 하는 게 좋겠지. 자,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할 때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할 때 이것도 봐. 어떤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인데 자, 요게 둘 다 실수인데 요게 마이너스 3배네. 그지? 그럼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3배야. 마이너스 3y 값이 3이 돼야 되고 요거의 마이너스 4배는 9가 3x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요게 마이너스 3배이면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3배가 돼야 돼. 그래서 왜 오른쪽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왼쪽 값이 된다. 두 벡터 AB의 크기를 구하죠. 그럼 평행할 때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1이고 X는 3이 되지. 그럼 이제 AB 벡터 두 개 다 결정이 됐으니까 각각의 크기 구하면 돼. 됐지? AB는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내적. 각. 각은 항상 코사인 세타 구하는 거다. 그지? 코사인 세타는 크기, 크기, 분어, 내적 이렇게 합니다. 크기, 크기, 분어, 내적.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자, 세 기본 벡터를 줬을 적에 빨간 벡터를 기본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셔야 했다. 자, 먼저 요렇게 마이너스 B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요렇게 플러스 C 벡터, 요렇게 플러스 A 벡터. 그럼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요렇게. 시점에서 출발해서 종점까지를 기본 벡터를 이용해서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좌표 공간에서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좌표 공간에서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1직선 위에 세 점 ABC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순서 바뀌도 관계없고. 자, 그러면 AC 벡터는 AB 벡터의 실수배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BC를 해도 되고, 또는 AB가 BC와 실수배다. 같은 말이다. AC 벡터는 AB 벡터의 실수배다. 그럼 AC 벡터가 뭔데? C에서 A를 빼면 되니까 1,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 이게 AC 벡터. 그 다음 AB 벡터는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2, 1. 요거에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여기도 비교해봐. 요 놈이 마이너스 5배잖아. 그제? 요 놈이 곱하기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다 마찬가지. 요 놈을 마이너스 5배라 하면 5가 되지. 그럼 A-2가 5가 돼야 되고. 요 놈을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 아, 마이너스 5배지. 아, 요 놈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5, B-1을 하면 그게 또 1이 돼. 됐지요? 고정된 숫자 하나를 비교해보면, 요게 마이너스 5배이기 때문에 요것도 마이너스 5배고 요것도 마이너스 5배다. 꼭히 이렇게 안 하더라도. 자, 내적 과자. AB, AC의 내적. 자, AB, AC의 내적. 근데 이거는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직각.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AC를 AB 위로 정사행을 시켜버리면 AB하고 겹쳐버리지. 한 모서리 길이가 1이니까 요거 내적은 1이 됩니다. 1 곱하기 1인데 방향이 같으니까. 그 다음 2번 AD, CB. AD 요 벡터랑 그 다음에 CB, CB 요 벡터랑 요거는 크기가 같은데 방향이 반대지. 그럼 1, 1 곱해봤자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AD하고 CB 벡터 크기, 크기 코사인이니까 그제? 그냥 이걸 정사행 내리면 그냥 1이잖아. 1. 1 곱하기 1인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 ABDH. AB, 자, DH는 요거고, AB는 요거, 아, 다시. AB는 요거잖아요. 이거 두 개는 무슨 관계? 서로 수직이니까 내적은 0이래. 그 다음, AFDC. AF는, AF는 이 벡터랑. 그 다음에 DC, DC, DC는 요 벡터랑. 요 벡터는 평행 이동하면 요 벡터랑 같지. 이거 두 개의 내적이니까 1이 되겠다. 고위치로 0이 내적하면? 수직이면. 수직이면 0인 거지. 고위치도 이런 건 다 수직이잖아, 서로. 이 벡터랑 이런 건 수직이잖아, 그치? 그래서 내적은 0이 돼. 자, 두 벡터 AB에 대해서 내적이 10이다. 자, 내적하자. X끼리 3K 플러스 2, 1 마이너스 K 더하기 4. 이게 내적이네. 그 내적이 10이다. 여기서 K가 말합니다.
됐죠? 자, 세 벡터가 서로 수직이 돼야 돼. AB도 수직, BC도 수직, CA도 수직. 즉, 세 벡터가 이런 관계가 있다, 이 말이야. 또는 이런 것들이 평행이동에서 있는 그런 관계라. 서로 다 수직이라. 그럼 먼저 AB가 수직이니까 2X 더하기 2는 0이 돼. BC가 수직이니까 8 마이너스 2Y 플러스 Z가 또 0이 돼야 돼. AC도 내적이 0이니까 4X 더하기 2Z. 요놈 또 0이 돼. 그럼 X 찾고 여기서 Z 찾고 마지막 Y 찾아. 서로 서로의 내적이 모두 0이 되더라. 오른쪽 그림 같은 직육면체에서 선분 DF와 BG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다. DF와 BG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각의 크기니까 크기 내적이 필요하네, 이제. 자, 크기는 직접 다 구할 수 있지. 세 모서리 길이가 있으니까 각각의 크기는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뭘로 보느냐면 이 두 개를 선분으로 보지 말고 그냥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이다라고 보면 되잖아, 이제. 이해되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크기야 먼저. 자, 크기는 1 요거니까 1 9니까 루트 11이네, 그지? 루트 11. 요거 요 벡터의 크기.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 2가 되네. 이제 내적이다, 내적. 자, 내적을 구하는데 내적을 지금 이 상태에서 내적을 잘 못 구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 주면 돼? 성분 잡으면 되잖아, 성분. 이거를 XYZ 축으로 잡고 성분을 잡으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그지? 이해되나? 그 성분을 잡으면 이 벡터 각각의 크기를 직접 구할 수 있으니까 두 벡터의 내적 계산할 수 있는.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 자, 그것보다는 내적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더 좋겠지. 성분 잡고 이러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내적을 잡는다. 자, 내적 잡는데 공간에서의 내적. 평면에서는 이제 이거 연습 많이 됐지.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내적하라면 어떻게 했노? 이거를 이거 위로 수술이 내려서 요거 길이랑 빨간 길이를 곱하는데 방향이 같으니까 양수다. 이렇게 했잖아. 공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한 벡터를 까만 벡터를 빨간 벡터가 있는 평면에 수선을 내리는 정사행을 내리는 거예요. 까만 요 벡터를 빨간 요 벡터가 있는 평면에 정사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벡터를 정사행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되죠. 요 벡터를 빨간 벡터가 있는 평면 위로 정사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D점이 C점이 되면서 바로 이 대각선 벡터가 되잖아요. 그죠? 그 이 벡터와 이 벡터는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서로 수직이겠지. 내적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0이 된다. 0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90이 0이잖아. 그래서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90도가 됩니다. 금방 내적했는 거 이해되지? 성분으로 안 고쳐도 이런 건 막 이 정도는 내적할 수 있어야 돼. 어떤 한 벡터를 빨간 벡터가 있는 평면에 정사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파란 벡터가 되는 거고 파란 벡터하고 빨간 벡터는 서로 수직이잖아. 그래서 내적이 0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0이 돼요. 그래서 이루는 각은 90도다. 자,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귀찮지만 뭐가 편해? 성분 다 잡으면 되잖아. 그제? 성분을 다 잡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귀찮다 싶, 잘 안 된다 싶은 사람은 이거를 X축, Y축, Z축으로 잡고서 점,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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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좌표만 구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아무 벡터, 이렇게 되는 두 벡터에 대한 코사인 구한다 생각합니다. 알겠지? 이렇게 푸는 거는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이게 쉬운 거야, 그지? 좌표 잡는 게 그냥 조금 귀찮아서 그런 거지. 아까 그게 사실은 생각하기는 어렵단 말이야. 어렵지만 그렇게 풀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풀이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 알겠지? 좌표 공간에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 F는 물체의 위치의 변화량인 변이 S를 각 공간 벡터의 성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때
힘 F에서 1은 힘, 그 다음에 변이 이렇게 되는 거지. 힘, 변이를 내적했다. 이 말이야. 힘, 변이를 내적했다. 그게 1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말. 자,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내가 이동을 하는데 가방을 요렇게 전에 그 여행인 가방을 뭐 각도 요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요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다 하는 그런 문제 있었잖아. 그럼 실제 힘은 내가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잖아, 그제? 실제 힘은. 근데 실제로 2라는 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요만큼이랬지, 그제? 이동 방향으로. 그게 바로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내적한다는 의미잖아, 내적. 그래서 요게 바로 내적의 뜻이 되는 거야, 내적.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의 꼭지점 D에 놓인 물체에 힘 DE가, 즉 힘을 요 방향으로 작용해, 요 방향으로. 꼭지점 D에서 F로 물체가 옮겨질 때, D에서 F로 물체가 옮겨질 때, 옮겨졌을 적에 한 2를 구하시오. 힘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 거야, 그지? 그래서 물체를 이렇게 옮긴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결국 뭐 하는 뜻이야? 내적하라, 이 말이야. 그거 두 개를. 이거 두 개를 내적하시오, 이 말이야. 그러면, 요거하고 빨간 거를 까만 선이 있는 평면에 정사행을 내릴 거야. 그러면 그게 요거하고 겹쳐버리지. 요 점이 요렇게 올 테니까, 그지? 그럼 결국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되네. 그럼 요 길이가 루트 2잖아. 그래서 2가 된다. 이거 두 개를 내적하라, 이 말이야, 내적. 그럼 빨간 벡터를 까만 벡터가 있는 평면에 정사행을 내리는 거야, 정사행. 그럼 요 점은 같은 평면이니까 그대로 있을 거고, 요 점이 요 점으로 떨어질 거야. 이게 지금 이 면하고 이게 수직이잖아, 이게, 그제? 그래서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의 발이 여기 온단 말이야. 그래서 까만 거, 그 다음에 정사인 길이가 요 길이 이렇게 돼. 그래서 결국은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거의 제곱.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자, 메탄 분자는 정사면체의 네 꼭지점에 한 개의 수소 원자가 정사면체에 외접하는 구의 중심에 한 개의 탄소 원자가 위치한 구조이다. 자, 여기까지 말은 신경 쓰지 말고 그림 보자, 그냥. 그림에 보면, 요 중심이 있어, 중심. 중심에서 요게 사면체야. 중심에서 요것도 사면체야. 메탄 분자는 정사면체의 네 꼭지점에 한 개의 수소 원자와 정사면체에 외접하는 구의 중심. 외접하는 구의 중심. 뭐, 하여튼,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밖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이때 탄소 원자와 두 수소 원자가 결합한 각, 그냥 이 그림에서 요 셋하고 와란 말이에요, 셋. 구의 중심이 C다, C. 아, 이런 과학적인 이런 이 형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중심이 C가 있어. 중심 C에서 이런 정사면체가 하나 내접하고 있다, 그제? 그럼 거기서 각 꼭지점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연결했을 적에 요 선과 요 선을 이루는 요 각과라는 뜻이에요. 이건 뭔 냄새고? 자, 이게 이 그림이 지금 뭐냐면, 그림만 그냥 이해.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어, 정사면체가. 정사면체 이렇게 있으면, 이 정사면체 안에 이렇게 중심이 있겠지. 그 중심이란 게 뭐고? 이렇게 구가 있으면, 이 구에 내접하는 정사면체란 뜻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구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그죠? 여기에 내접하는 이 구의 중심이 있겠지, 중심. 이 중심에서 각 꼭지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거지. 이 그림이 요 파란 선이 그렇다면 요 파란 선이란 말이야. 이때 요 각 찾아라, 이 말이에요. 요 각. 그 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하시오. 문제 뜻 알겠지? 네. 그냥 그렇게 문제만 우리 이해하자.
자, 이런 거는 다 반지름이라 보면 되잖아, 그제? 이거는 다 반지름이네, 이런 게. 그래서 요 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보자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봐버리면 요게 세타였습니다. 이거는 반지름인데 반지름은 그냥 1이라고 두께. 반지름은 1이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건 다 반지름. 이것도 1이네. 그럼 이것도 1이지. 이것도 1인데 지금 요 정사면체가 지금 요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거야. 수선의 발을.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게 중심이라 했지. 그제? 요 길이와 요 길이 B가 몇 대 몇이랬나? 이게 3대 1이라 했잖아. 3대 1. 기억나지? 요 길이. 요 길이는 무슨 길인데? 안에 내접하는 작은 구. 그다음 이 길이는 뭔데? 밖에 외접하는 큰 구의 반지름이란 말. 그 반지름 길이의 비가 3대 1이다. 요건 기억하고 있는 게 좋다 했지, 그제? 그래서 요게 3대 1이야, 3대 1. 그럼 이 전체 길이는 정사면체의 높이잖아, 그제? 전체 길이는 정사면체의 높이야. 그럼 정사면체의 높이는 3분의 루트 6 A잖아, A. 그게 전체 높이야. 그 높이에 4분의 3. 그 높이에 4분의 3. 그게 요 길이가 되는 거야, 요 길이. 요 한 정사면체 한 모서리를 1로 두면,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1이란 말이야, 그지? 정사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를 1로 두면, 높이는 3분의 루트 6 A니까 3분의 루트 6이네. 그런데, 큰 구와 요 작은 내적구의 길이 비가 3대 1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4분의 3이 되겠네. 요 놈의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길이가 4분의 루트 6이 되네. 이게 바로 큰 구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 반지름이 지금 요 파란 요 길이잖아. 반지름이. 그래서 요 길이가 4분의 루트 6이 된다. 자, 길이를 분수 없애버리자, 그냥. 그럼 뭐하고 같으냐면, 요게 루트 6이면 요거는 4다 크는 거나 같은 말이지. 이렇게. 자, 요거를 2알파라고 둬버리자, 2알파. 이 세타라는 건 바로 2알파지, 2알파.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란 말이야. 즉 코사인 2알파를 구하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네. 자, 그러면 요렇게 즉 2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2가 되겠네. 요 길이가 루트 6이니까 요게 루트 3, 요 길이는 루트 2가 되지. 그래 요 길이가 루트 6이 되네. 그럼 요 각이 알파잖아, 알파.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얼마냐면 루트 6분의 루트 2, 즉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야. 됐지? 그게 코사인 알파의 값이야. 자,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코사인 세타, 즉 코사인 2알파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그럼 코사인 제곱 알파 3분의 1이니까 여기 3분의 2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1.